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의 부상이 두드러지면서 스페인 총선에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우파연합이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더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누구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개표를 지켜보던 국민당 지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136석을 얻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Superamos al Partido Socialista en votos y en escaños. 하지만 속내는 고민이 많습니다. 과반인 176석에는 부족해 단독 정부를 꾸릴 수 없는 것은 물론 우파 성향 정당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169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극우 복수 정당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입니다. 복수는 이번 선거에서 33석을 얻으며 3당을 차지해 가장 중요한 연정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이민, 반동성애, 반낙태 등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극우 정당으로 이들의 정책을 수용할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프랑코 독재 시절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 정치인을 내각에 참여시킨다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Todos somos españoles. Digo, no puede ser que haya un partido que quiera que volvamos a una dictadura. Y eso no podemos permitir. 집권당인 스페인 사회노동자당은 122석을 얻어 2위에 그쳤지만 사실상 승리라며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당은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도 우파 성향 정당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그러자 좌파 성향 유권자들이 극우 연정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집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도우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당 간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당도 연정을 꾸리지 못하고 총선을 다시 치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